가보죠.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맞이했나요? 언니들도 방학했나요? 아직 안 했죠. 네. 이렇게 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곧 여름방학도 할 거예요. 그렇죠? 여름방학 신나. 여름방학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하는 줄 알아요? 캠프. 맞아요. 옛날에는 캠프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막 즐겁고 교회에서 막 다 같이 모여서 신나게 놀았는데 이렇게 아쉬운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우리 언니들하고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면요 여름 성경학교 함께 우리 친구들과 만들기도 하고 놀이도 할 수 있는 것을 보내줄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른들께 이거 빨리 신청해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교회에 연락을 주면 우리 언니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보내줄 거예요. 그 보내준 걸 가지고 우리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기로 약속해줘. 자, 약속해요. 네, 약속. 그럼 우리 모두 안녕. 안녕. 사랑해요. 친구들 안녕. 커트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수두 언니예요. 자, 언니들 네. 잘 지냈어요? 네. 네, 잘 지냈어요. 이제 잘 지냈어요. 근데 지난번에 비가 막 올 때 천둥 뻥 치고 물을 뻥 치고 번개 번쩍 그때 기억나세요? 저때 엄청 무서웠어요. 막 깜짝깜짝 놀랐어요. 막뻥 그때마다 막 깜짝 심장이 벌렁벌렁 깜짝 놀랐어요. 저는 번쩍이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놀랐어요. 그거 아세요? 번개가 먼저 치고 그 다음 천둥이 쾅쾅 하잖아요. 그래서 막 옆에서 해봤다니까요. 번쩍하고 언제 천둥이 치는지 막 찾았어요. 참 막 세웠어요. 혹시 주리 언니 번쩍할 때마다 사진 찍는 줄 알고 계셨어요? 아, 그랬어요. 주리 언니 엄청 용감하네요. 근데 천둥이 막 치고 번개가 막 칠 때 이놈 멈춰라 이렇게 하고 꾸짖으면 날씨가 조용해지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너무 더워요? 더위 먹었어요? 어떻게 연락한 거 아니에요? 코로나 검사해야 돼요? 어떻게 천둥 번개로 혼내요? 바로 이 성경에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진짜요? 보여줄게요. 자, 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성경책에 정말 나오죠. 진짜네요. 맞죠? 예수님이 완전 바쁘셨잖아요. 사람들도 막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또 막 설교도 재밌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5,000명도 막 먹이고 막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완전 인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만 막 찾아다니니까 예수님이 잠깐 좀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바다를 건너려고 배를 타셨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시니까 배에 타자마자 예수님도 꼭 오셨구나. 예수님 잠드셨나봐요. 피곤하셔서 잠드셨구나. 이제 바로 고라 떨어지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배가 이제 파도가 들썩들썩 그 배가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니까 사람들이 막 배를 잡고 막 살려주세요. 배불면서 맞아요.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나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너무 피곤하신 거지. 계속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계속 주무시면 어떡해요? 우리는 왜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하고 폭풍우를 꾸짖으셨어요. 어머!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뭐 폭풍우 치던 바다가 잠잠해졌답니다. 와, 엄청 신기하고 대단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언니 이런 이야기 정말 예수님 너무 완전 킹왕짱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 어떻게 말로 그렇게 딱 날씨를 너무 놀래. 파도를 꾸짖으시다니 정말 우리 예수님 엄청 그러니까. 멋있죠. 언니 할 수 있어요? 놀라워요. 성경 이야기는 항상 들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와. 이제는 천둥 번개가 쳐도 언니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안 무서워요. 예수님한테 말할 거예요. 멈춰라 좀 해달라고. 아. 완전 좋아요. 네. 그래서 이 폭풍우 치는 걸 보면서 게임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자기로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와, 언니. 근데 세 명인데 어떻게 하죠? 그러게요. 친구. 그러면 우리 친구 한번 불러볼까요? 네, 좋아요. 카트. 카트. 자, 오늘 우리 꿈마을 친구들을 한 명 또 초대했어요. 우리 친구 이름 불러볼까요? 친구야, 놀자. 우리 친구 왔어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수민이요. 수민이래요. 무슨 수민일까요? 황수민이요. 황수민 친구. 우리 수민이는 몇 살이에요? 7살. 와, 7살이래요. 꿈꾸는 마을 친구 중에 제일 큰 언니네요. 언니. 네. 우리 수민이는 음식 중에 뭘 가장 좋아해요? 초콜릿.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이분 언니 뭐 좋아해요? 저도 초콜릿 좋아해요. 주저는요? 전 젤리요. 저는 사탕으로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수민이는 배, 비행기, 자동차, 기차 이것 중에 뭘 좋아해요? 비행기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리본 언니가 게임을 준비했는데 비행기는 못하도 뭘 탈 수 있어요? 파도가 넘실넘실 거리는 바다를 예수님이 탄 배를 잘 운반해줘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탄 배라고 생각해야 돼요. 수민이 이거 배 같아 보이니? 이건 배예요. 공이 아니에요. 배예요. 하지만 자, 우리는 배라고 생각하자, 수민아. 이 공을 잘 받아서 잘 운반해주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와. 우리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팀을 짜서 해야 되겠네요? 네. 수민이는 누구랑 짝하고 싶어요? 리본 언니요. 그러면 리본 언니랑 수민이랑 한 팀이고요. 주주 언니랑 커트 언니랑 한 팀 할게요. 네. 예. 자, 출발. 커트. 예. 예. 내가 비록 이런 게임 잘 못하지만 오늘은 최선을 다해볼게. 넘실넘실. 넘실넘실 파도가 진짜 오오오오 넘실넘실